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중앙일보를 읽다 보니까 지난번 3월 9일 날 2020년도 3월 9일 날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동안 은평구에서 뭐 이렇게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그런 투표지가 나눠져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제 사전투표 상황에서는 소쿠리 수표, 이것이 이제 확진자를 위한 투표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논란이 확산되면서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세한 씨가 이 건으로 이제 사표를 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때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제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항의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김세한 선관위 사무총장을 방문했던 거죠. 그때 일행 가운데는 선관위 대변인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해온 이준석 노원구 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세 번 도전해서 세 번 모두 실패한 이준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본인의 경력상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통계치를 분석해 보니까 사전투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강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유경준 씨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또 고성도 오고 가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니까 그 국회의원들 바로 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직원들이 쟤 날려버려, 쟤 날려버려, 쟤 날려버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콕 찍어서 그냥 낙선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쟤 날려버려, 쟤 날려버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소쿠리 항의에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쟤 날려버려, 저 친구 날려버려 이랬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초유의 위기다. 뭐 위기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그냥 발본색원,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런 말씀 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많은 겁니다. 밥이 어디부터 들어오는지,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다 배가 불러서 잊어버린 것이죠. 여기 이제 보니까 기사의 맨 마지막에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일부 직원이 뒤에서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 말까지 하더라. 감사원 감사를 명문하는 등 외부 감독체제를
갖춰야 된다. 쟤 누구냐? 날려버리라. 아주 간단하지만 속구리 여러분들 투표에 항의차 과천중앙선관위원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바로 뒤에서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쟤 누구냐? 쟤 날려버리라.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양반 말이 맞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관위에 찍히지 않도록 위해서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벌벌 떤다 이렇게 표현해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는 우리 일반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렇게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득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를 강용석 변호사가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은 강용석 후보에게만 강용석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전산적으로 이동하는 정확한 규칙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2분의 1을 빼앗은 겁니다. 강용석 후보가 받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50장 조작값 50%를 적용해서 무자비하게 표를 김동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동시킨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전원 관직에 대한 그런 뜻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 입문에 대한 꿈을 갖고 있거나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은 선관위를 질책하거나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정치를 앞으로 할 생각이 없으면 모를까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과천중앙선관위원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뒤에서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선거 결과는 국민들이 더 이상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거 결과는 표를 세는 자, 전산 장비를 운영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계산하고 그 목표치에 맞추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일상이 돼 있는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지난달에 있었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일까지 모두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지고 합계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임의대로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는 차치하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기 위한 가장 여름 선거의 중요한 결과물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여러분들 완전히 조작되어 있는 것을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밝혀졌고 그 내용을 여러분 여기에 그냥 그대로 공개한 거 아닙니까?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여러분들 뭐 다른 게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역대 공직선거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그 사이에 정확하게 득표수가 이동한 그런 규칙, 이동시키기 위한 그런 뭐죠?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뭐 이것만큼 여러분들 더 강력한 그런 증거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2022년도 3구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에 소쿠리 여러분들 문제, 소쿠리 여러분들 투표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일부 직원들이 쟤 누구냐 날려버리라, 쟤 누구냐 날려버리라, 쟤 누구냐 날려버리라, 그 정도로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자녀 채용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여러분들 임기를 못 마치고 모두 다 이렇게 물러나게 됐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공직선거를 맞춤형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오래오래 해먹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딸아이 한 명, 예? 딸아이 또 다른 한 명 그렇게 예? 그냥 경력직으로 채용해가지고 6개월 만에 승진 8급에 7급으로 올리는 거, 그런 거 별 뭐 문제없다. 누가 감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모든 권력자를 결정해 주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띄고 있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과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의 자녀분들을 특혜 채용하는 것에 반대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밝혀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쟤 날려버려. 이게 여러분 실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이 도표 하나에는 참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정신 차리라고. 당신들 정신 못 차리면은 이시조선에 여러분들 살았던 우리 조상들처럼 그냥 노예로 사는 거야. 누구 노예? 선관위 노예. 선관위가 결정해 주는 대통령, 선관위가 결정해 주는 국회의원, 선관위가 결정해 주는 도지사, 선관위 이름 결정해 주는 광역시장, 선관위 이름 결정해 시장, 군수, 구청장, 심지어 기초위원, 광역의원, 교육감까지 우리가 다 만들어줬습니까? 너희들은 그냥 선거날 와가지고 그냥 선거 열심히 해. 결과는 우리가 다 만드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한 지역입니다. 경상남도에 자리 잡고 있는 창녕군입니다. 예. 창녕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앞에는 시장이 되어 있네요. 예. 창녕 여러분들 시장선거 그리고 경상남도지사를 뽑는 창녕군 사례입니다. 예.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는 그런 보궐선거 창녕 군수 여름 창녕시장이네요. 창녕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남짓일 때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창녕시장 선거는 조작값을 5% 집어넣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546표를 이동시켰습니다. 아마 국힘당 후보가 없었던 모양이죠. 한정우 무소속 후보한테서 273표를 뽑아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넘긴 모양입니다. 그 273표를 빼앗고 200 빼앗은 만큼 273표를 더해줬으니까 총 득표수 증가 조작 규모는 546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발표한 창녕시장 선거 후보별 득표수 공식적으로 발표된 변경이 불가능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찾아냈지 않습니까? 5%란 것은
100장당 5장을 훔치는 겁니다. 그러면 100장당 5장을 훔치는 것은 5%란 것은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 겁니다. 부산시장 선거도 5%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대표가 이끌던 그 선거에서는 조금 더 조작값이 높습니다. 10%. 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빼앗아가지고 그만큼을 더불당 후보한테 밀어줍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한정우 후보가 731표를 빼앗겼고 빼앗긴 731표만큼을 더불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줍니다. 그래서 모두 1462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 중요한가 하니까 사실 경상남도의 시장 선거는 어지간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필요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선거구마다 조작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예. 모든 수치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창녕시장 선거에 한 20%를 빼앗아야겠다. 그럼 조작값 20%를 입력해가지고 득표수를 이동하는 겁니다. 예.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창녕시장 선거에서는 조작이 없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정권 떨어서 창녕군수시장 시장선거에서 조작이 성행해졌다. 경상남부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루진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에서는 창녕구 창녕시 선거구에서는 5% 눈치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들 기획해가지고 실시가 됐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한 건 15%. 2014년에 경상남도 도지사는 그 댓글 여러분들 조작으로 했던 김경수 씨하고 홍준표 여러분들 씨가 맞붙었을 겁니다. 그때도 조작을 했네요. 10%. 예. 그렇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는 지금까지 2017년부터 여러분들 모든 선거를 분석했고 2014년에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득표수 이동이 발견되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이 선거는 좀 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거를 다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의도와 계획과 목표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제조,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공동체 차원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랜 평화와 번영에 젖었고 뭐 그런 거 다 뭐 내 배에 밥 들은 거 빼고는 별로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이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용 청구서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와 같은 공직선거 문제를 철저하게 뱃속까지 파헤친 것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고 또 다음 주인 5월 30일 날 선을 보이는 도둑놈들 5권 2023년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도 여러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시민들로 구성되는 국민의 나라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선거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 결과를 생산 유통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 선관위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선관위의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선관위가 만들고 국회의원도 선관위가 만들고 도지사도 선관위가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선관위가 만들고 심지어 기초의원도 선관위가 만듭니다. 광역의원은 물론이고 교육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황당한 그런 일에 분노를 전혀 느끼지 않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 뭐 이런 거는 약과입니다. 지금 뭐 선관위 저는 나라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선관위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쇠가빠지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국가하고는 저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모두 다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예. 뭐 이거는 오늘 이 방송을 맡아서 논평하는 사람이 나이도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이도 있고 그다음 뭐 무슨 뭐 공직에 대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이런 사실과 진실을 알린다고 해가지고 예. 무슨 뭐 덕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뭐 박해를 많이 받죠.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선관위 경력 채용을 자녀들 한 것뿐만 아니고 한 달 만에 있죠. 세상을 여러분들 한 6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다 승진을 시킨 겁니다. 박찬진 사무총장 딸 2022년 3월 8급 경력 채용 2022년 10월 7급 승진, 김시한 전 사무총장 아들 2020년 1월 8급 채용, 2020년 7월 7급 승진, 송봉섭 사무차장 딸 2018년 3월 8급 채용, 2019년 7월 7급 승진. 이건 뭐 나라가 아니죠. 그래 선관위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독립자치형인 선관위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겁니다. 경력직을 채용한 다음에 6개월 만에 다 승진시켰으니까 직원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자정 능력은 전혀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위원회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마 한 직원이 전임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역시나 자녀들이 직원으로 있는 고위직들이 새로운 총장 차장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장 황당했던 가운데는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를 마치고 지방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했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지방선거를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 대행으로 여러분들 치렀던 박찬진 1963년생 광주 광역시 북구 출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파리학번 이 양반을 장관직으로 승진한 걸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전도 앞날이 참으로 희한하겠구나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선관위 직원도 마찬가지냐 전임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역시나 자녀들이 직원으로 있는 고위직들이 새로운 총장과 차장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졌던 황당함과 이 선관위 직원의 황당함이 거의 일치를 하겠네요. 선거를 다 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저기 한직입니다. 강원도의 영월군의 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강원도 영월군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7,493표를 얻었는데 그 가운데 15%인 1,124표를 빼앗겼고 이 표는 고스란히 이재명에게 더해지게 된다. 동시에 심상정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307표 가운데 15%인 46표를 빼앗겼고 46표는 고스란히 이재명 후보에게 대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1124표, 심상정 후보가 빼앗긴 46표를 더하게 되면 1170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의 도움에 힘입어가지고 1170표를 공짜로 그냥 먹어치운 겁니다. 그런데 빼앗긴 표가 1170표이기 때문에 1170표를 빼앗고 1170표를 더해줬기 때문에 1170표의 두 배, 그러니까 2340표 정도가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이동된 것을 상상을 통해서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거 결과물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서 이렇게 조작값 15%를 찾아낸 겁니다. 조작값 15%라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 생산 공포한 겁니다. 그 외에 다른 후보들 기본소득당의 오준호, 국가혁명당의 허개영, 노동당의 이병윤, 새누리당의 오근호 이런 분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값이 다 0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들이 이렇게 1124표와 46표를 한꺼번에 다 훔친 게 아니고 거소선상투표 모든 데서 다 15%씩 훔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강원도 영월군 대선 상황입니다. 영월군에는 영월읍, 상동읍, 김삿간면, 북면, 남면, 한반도면, 추천면, 무릉도읍면, 신솔면 모두 9개의 읍면이 있네요.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 제외투표 모두 다 훔쳐가 쫙 이름 다 훔쳤기 때문에 이재명은 항상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사전투표 득표율을 플러스로 조작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을 가지고 윤석열은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을 빼앗겼기 때문에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 소선상 관외 제외 영월읍 관내 사전투표에서 몇 표를 훔쳤는지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예. 표 다 합친 거는 1123.95표 반올림하게 되면 1124표를 훔친 겁니다. 위에 초록색이 합계죠. 심상정은 예. 그 소선상 관외 제외 국민 영월읍 관내 사전투표에 다 여러분들 표를 빼앗겨 가지고 46.05표 도합 반영 반올림회가 46표를 빼앗긴 거죠. 이렇게 다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그 조작된 숫자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하나도 예, 뭐 다르게 손을 댄 게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를 다 찾아낸 겁니다. 이런 조작 방법에는 투표지 분류기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유력한데 그건 앞으로 검찰 수사가 있어야 확정적인 사실로 발견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 득표수를 예, 특정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그냥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여러분들 자녀 특혜 채용으로 예기치 못하게 그만둔 이 박찬진 씨가 장관으로 승진할 때 예, 내놓은 프로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면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963년 6월 28일
81생, 지금 이제 59세 정도 됐겠네요. 박찬진, 광주 광역시 북구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졸업, 2015년 1월의 광주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예, 요직을 다 거친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차관급 출세를 빨리 한 겁니다. 여기 부인 정오숙 여사하고 일남일녀, 여기서 이제 이번에 따님을 그렇게 경력직 특별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뭐 문제가 된 거죠. 예. 뭐 이 박찬진 씨는 두 개의 선거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는 2020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박찬진 씨가 소꾸리 파문 때문에 김세한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무차장 직무를 보면서 사무총장 직무 대행직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으로서는 지난달에 있었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사무총장으로 여러분들 진두지휘했습니다. 따라서 박찬진 사무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조작과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는 박찬진 씨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자녀 특별 채용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하지만 도의적 책임과 별개로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본인의 지위 하에 치러진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무자비한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수행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선거 데이터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향후에 책임을 지는 날이 저는 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 번 보셨다시피 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현주소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교육감 보궐선거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35%의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건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 본부장을 지냈던 천창수 후보와 함께 밀어준 겁니다. 100장당 35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작값 35%란 것은 아주 큰 값입니다. 이 조작값 35%란 것은 어느 정도 큰 값이고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참 여러분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 화끈하게 조작했던 데 중에서 서울에는 관악구간 45%의 조작값을 적용했고 종로구는 이낙연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의 득표수를 40% 조작값 40% 100장당 40장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5%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그런 권력인데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여러분들 표를 훔친 겁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서 특이한 현상은 교육감 선거일수록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훔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소위 선거 조작, 사전투표 조작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바로 특정 노동단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특정 정치 정당과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유난히도 교육감 선거의 조작값이 큽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 노동단체의 비호와 긴밀한 결속관계를 현재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주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 가운데서 소위 전산 조작을 담당하는 자들이 밀접한 관련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울산 남구는 아마
갑을로 나누질 겁니다. 울산 남구의 현재 국민의힘의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의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울산 광역시의 5개 선거구 가운데서도 울산 남구는 여당의 텃밭입니다. 거기서 보기 좋게 물을 먹인 거 아닙니까? 바로 조작값 15%, 100장당 15장의 국민의힘 기초위원 후보의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보기 좋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당선이 발표되자마자 이준석은 나불나불됐습니다. 큰일 났다. 다음 총선에서는 강남도 큰일 났다. 울산은 우리 텃밭인데 거기서 졌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언급 안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것, 당선자로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과장도 없고 뭐 특정인들에 대한 무슨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젊은 날 경제학 학위를 할 때 숫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해독하고 해석한 결과를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1년 차 정도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하고 특히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천창수 후보에게는 이례적으로 높은 조작값 35%를 적용되도록 이 사람들은 간이 남산만큼 부어오른 겁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도 여러분들 겁을 내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하고 1년 정도가 여러분들 채 되지 않는 시점에 치러진 4.15 보궐선거에서 이렇게 무지하게 여러분들 그냥 권력을 그냥 조작한 겁니다. 꼭 필요한 데만 여러분들 조작한 겁니다. 9군데 가운데서 조작할 필요가 없는 거는 4군데는 조작하지 않고 그래서 조작값이 0%입니다. 나머지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울산 광역시 교육감 후보 울산 남구 나는 확실하게 조작한 겁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겁하게 된 건지 이러고도 나라가 앞으로 무사할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 낙관적인 생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튼 힘 자라는 데까지 이 문제가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뭐 방법에는 달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문제가 갖고 있는 위중함을 좀 더 깊이 인식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종적인 그런 책임자는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하셔야죠. 대통령의 직무니까.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걸 복걸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마땅히 하셔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전국민 필독서 이런 공직선거를 낱낱이 해부한 이 책을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자리를 제자로 잡도록 그렇게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국은 박찬진 사무총장이 출세를 한 지 이제 1년 만에 장관급에 해당하는 선관위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렇게 사퇴의 변을 했지만 자녀 특별 채용과 별개로 박찬진 사무총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짚고 그리고 그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박찬진 씨는 1963년생입니다. 전남대학교 파리학번인가 무슨 83학번인가 그런 졸업했고 아무튼 간에 선관위의 인맥 계보 가운데서는 상당히 선골에 해당하는 그런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선관위 내부에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과거의 그 군의 하나와 비슷한 그런 조직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선골, 진골, 평민들이 있겠지만 요직을 다 돌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총장, 사무차장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뭔가 끈끈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박찬진 전 사무총장은 자신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두 번의 큰 공직선거를 치렀습니다. 한 번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입니다. 그때 본인의 공식 직함은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사실상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승진한 다음에 단독 체제로 여러분들 선거를 치른 경우는 바로 한 달 전인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든 인지하고 있지 않든 간에 소위 기관장은 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가장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화끈하게 조작을 했던 울산 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2023년도 울산 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 노옥희 후보가 공무중에 사망함으로써 그 남편 되는 천창수 씨 과거에 민주노총 울산본부 본부장을 지냈던 분이 정격으로 출마해가지고 울산 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도 과장한 것은 없습니다. 다섯 개의 선거구에서 모든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울산 광역시를 구성하는 다섯 개 선거구에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든 선거구에서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빼앗아가지고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좌파 교육감 후보로 표를 이동시킨 그런 소위 규칙 관계식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몇 표를 빼앗았는지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빼앗긴 득표수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앗긴 득표수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창수 후보가 훔쳐간 득표수입니다.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더해줬기 때문에 빼앗은 득표수 더하기 더해준 득표수를 더하게 되면은 사전투표 조작에 동원된 그러니까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에 동원된 조작 규모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울산 중구에서는 5,064표, 울산 남구에 7,736표, 동구에서는 2,780표 이렇게 낱낱이 나오는 겁니다. 숫자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2가 나오지 1 더하기 1을 했는데 3 혹은 5 혹은 10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선거는 수많은 익명의 사람들이 이 투표 행위에 참가하기 때문에 숫자의 특성상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연수는 천방지축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무작위수 난수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을 찾아낸 것 이렇게 조작값을 35%다 이렇게 찾아낸 것은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표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 간에 득표수는 무작위수나 난수나 자연수이지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간단하지만 이 소위 울산교육감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선거를 조작하는 세력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간에 본인들이 결정한 목표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조작도 다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가 하면 5%를 조작할 수 있고 필요하면 10%를 조작할 수 있고 필요하면 20%를 조작할 수 있고 필요하면 35%를 조작할 수 있고 필요하면 50%까지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에 출마했던 조전영 우파 유력 교육감 후보는 종로구에 70%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노원구에서는 50%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모든 뭐죠? 예.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표를 세는 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대한민국은 선관위의 나라인 겁니다. 국민들은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예인 겁니다. 노예. 그냥 투표라는 요식 행위를 해야 되니까 투표장을 방문해 가지고 표는 던지지만 그 표는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그 만드는 작업들이 도둑놈들 시리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23년도 박찬진 사무총장 체제에서 치렀던 울산교육감 선거만 그러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박찬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으로서 물러난 김세한 사무총장 대신에 직무대행으로 치렀던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울산교육감 후보. 이때는 천창수 후보의 아내 되는 노옥희 후보가 여러분들 출마했습니다. 정권이 박힌 바로 한 달 정도에 실시됐기 때문에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눈치를 봤습니다. 100장당 5장만 훔친 겁니다. 그래서 울산 중구 5%, 울산 남구 5%, 울산 동구 5%, 울산 울주구 5%, 울산 북구만 10%란 겁니다. 이 정도 5%의 여러분들 조작값이라는 것은 상당히 눈치를 보는 사전투표 조작 혹은 마일드한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한 겁니다. 노기 후보는 재선에 성공합니다. 2018년도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바로 직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실시됐던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대표가 이끌었습니다. 그때는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이미 분위기가 다 조성됐기 때문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났기 때문에 명분만 생기면 조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명분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뭐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선거입니다. 공직선거입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이름 조작했습니다. 20% 100장당 20장을 노기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예. 당시에 우파 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구정열과 김석기 후보가 여러분들 분리가 됐는데 두 사람 함께 다 여러분들 빼앗은 득표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18년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었지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는 박찬진 씨가 다 여러분들 최종 책임자가 되는 거죠. 원하는 대로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인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교육감 후보는 다른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에 비해서 좀 더 조작이 심한데 여러분 하나 더 보시게 되면 더 기가 막힙니다. 지방 시, 군, 구청의 의회, 도의회도 아니고 시, 군, 구청의 기초위원들도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화제가 됐던 국민의힘의 텃밭인 울산 남구 나에서도 조작값 15%를 적용해 가지고 416표를 빼앗았고
득표수 정감 작업에 동원된 총 득표수는 832표를 여러분들 동원한 겁니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만 있은 것이 아니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경남 통영 나에서는 무려 50%를 빼앗은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박찬진이 여러분들 이끌었던 직무대행으로 이끌었던 이 지방선거에서는 뭐 도지사,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외에 기초위원까지 이렇게 손을 대는 겁니다. 경상남도 통영나에 50% 나왔으니까 뭐 서초구에 뭡니까 가나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구청장 선거, 기초위원 선거, 광역의회 선거 다 조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과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발표하는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5월 30일 여름 선을 보이는 도둑놈들 5근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냐. 예. 이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가 찹니다. 이게 광은도지사 선거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좌우값이 똑같습니다. 예. 국힘당의 김진태 후보 표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10% 더불어민주당 이강재한테 넘겨준 겁니다. 10% 철원군 양구군 마이너스 9.5% 플러스 9.5%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9.5%를 빼앗아가지고 9.5% 대준 겁니다.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19%가 나오죠. 양구군에서는 대략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19%의 득표수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감소 증가 똑같습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후보가 3명이 아니고 2명만 여러분들 출마했기 때문에 표를 빼앗긴 척하고 표를 공짜로 먹은 척이 정확하게 이름 일치하는 겁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여러분들 6.8% 플러스 6.8%인 거죠. 이렇게 좌우대 친관계 여러분들 만들어지는 것은 이 차이값 그래프죠. 차이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표를 빼앗은 것만큼 더 해줘야 되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조금 더 많이 했지만 관내 사전투표는 조금 적게 했죠. 그렇지만 착하게 좌우대 친입니다. 마이너스 1.9% 플러스 2.9% 철원군 양구군 마이너스 5.9% 플러스 1.9% 화천군 마이너스 1.9% 플러스 1.9% 두 가지를 합친 숫자가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여러분들 두 가지 합친 퍼센트즈만큼 득표수를 증감시킨 겁니다. 이런 짓들 해가지고 이게 누구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이 박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녀 특별 채용에 뭐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건 본인들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득표수를 조작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가지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다 밝혀져야 하겠죠. 여러분들 강원도지사만 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한 후보하고 비서실장을 담당했던 노영민이 붙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4.5% 플러스 4.5% 무슨 이야기입니까? 충청북도 정평군에서는 국민의힘의 김영한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5%를 빼앗겼고 그만큼 노영민에게 4.5% 대졌다. 마이너스 4.5 플러스 4.5를 더하게 되면 9%가 나옵니다. 정평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9%만큼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감소하고 증가시키고 이렇게 여러분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뭡니까? 예. 이거는 여러분들 충청남도입니다. 국민의힘의 김태흠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양성조 붙었습니다. 예상군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김태흠 후보와 함께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7%를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11.7%입니다. 꼭 같은 수만큼 하나 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양성조 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플러스 11.7%.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23.4%. 관외 사전투표자 수인 게 23.4%만큼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은 전산 장비를 쓰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수작업을 가지고. 눈 깜짝할 새 이런 작업을 한 거고 이걸 2017년 대선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가지고 그냥 뭐 예, 애들 컴퓨터 게임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보셨다시피 대한민국의 엉망진창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국사도 중요한 게 많으시겠지만 나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온전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고 설령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선거 사기를 치른 것이 이렇게 밝혀진 이상 이걸 덮고 어떻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발각이 안 됐으면은 그러면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이제 다 들통이 나가지고 세상에 드러나버린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 문제가 반드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돼서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이런 소위 대한민국의 그 공직선거 문제에 대한 정말 그 모든 문제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분석하고 파악한 책이 바로 도둑놈들 시리즈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이 4권은 4.15 총선을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5월 30일 날 선을 보이는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는 바로 박찬진 씨가 진두지휘했던 지난해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소위 선거 사기 사전투표 조작을 낱낱이 이런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나라를 그런 구하기 위한 이런 애국활동에 힘을 다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확산시켜서 나라를 되찾읍시다. 제 생전에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 동시에 참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이런 참담한 지경에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겠냐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막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것은 누구도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겁니다. 나라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침묵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지는 한 1년 정도 되셨고 당선인 신분을 합치게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 되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난제 가운데 하나인 선거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나 또 대통령직에 취임하고 나서 단 한 문장이나 한 단어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침묵하실까 이런 점에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일부 분들은 방송이 나가고 나면 댓글에 윤 대통령과 함께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섭섭한 거 이런 부분들을 특히 많이 토로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의 침묵 이 문제가 참 우리의 관심거리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은 이런 이 내용입니다. 사전선거가 좀 부정선거 의혹이 있지 않는가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라도 한다면 이 사람들 부정선거를 많이 획책한다면 이 나라에 살 수 없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중들의 윤석열 윤석열 환호가 뒤를 따랐다. 이것이 2022년도 3월 4일 경주 유시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거와 관련된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을 건데 이제 뭐 대통령은 일제 발언을 하지 않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선거 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안다면 잘 알고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궁금함을 가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뭐 대통령 직접 만나서 압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단정적인 표현을 내려놓고 제가 추측하는 것, 제가 추론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보통 사람과 달리 수사관 생활을 오래 하신 분입니다. 사실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거 공정성이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훼손됐다는 문제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천문학적인 증거물들이 다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러분 천문학적인 증거물이란 것은 초등학교 정도를 나온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선입견과 편견만 갖고 있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분들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왜 그래프란 것은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때문에 특히 차이값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배경 지식이나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정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또 똑똑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똑똑하니까 서울대를 나왔을 것이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서경석 검찰총장도 물론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추론하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뭐 본인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맥락이라든지 증거물들 가지고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와 선관위 문제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대통령은 그동안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아주 이런 유력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시는 뭐 대통령실이 없으니까 후보 측에서 변호사를 포함해서 몇 분의 모모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실무적으로 가장 잘 아는 분에 방문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방문이지만 여러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충분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선거 사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는 물론이고 인적쇄신이 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아주 상세하게 문제를 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거 다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선거를 담당하는 사이 맹주성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올린 보고서도 물론 뭐 다 안 보셨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사람은 자기 문제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더라도
진짜 14만 7,077표 차인지에 대해 궁금함을 가졌을 겁니다. 예. 얼마나 표 격차가 났는지 그거는 다 예. 지인들을 통해서도 들어갔을 것이고 또 대통령이 쉬는 동안에 유튜브 방송을 봤어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생각. 그럼 대통령은 처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으로 봤는가. 제가 생각한데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뜻을 접은 데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주변에 있었던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의 아마 조언이나 이런 부분을 깊이 청취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선관위 문제가 굉장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또 본인들도 도움을 또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를 까발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대통령에게 진언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대통령이 그냥 완전히 침묵 모드로 들어가기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문제 대한민국 공직선거와 관련된 문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오래전에 20대 청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들에게 하숙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녔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었죠. 전부는 아니지만 죄 내리에 굉장히 분명히 남아있는 서울에 좀 유복하게 중산층 출신의 친구들은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특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 특성이라는 것은 뭐 정의 부정이 크게 여러분들 연연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척을 지면서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을 무척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무난하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스타일이지 잘못된 것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뭡니까 원천적으로 고치는 그런 부분에 익숙지 않은 겁니다. 그런 갈등이나 긴장감을 본인이 참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부정의로운 것이냐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 수사할 수도 있고 수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열심히 수사할 수 있지만 불필요하다면 그냥 침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법조계 인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런 유형의 인물들이 많은 거죠. 꼭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은 20대 청년 시절에 만났던 서울 중산층 친구들이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뭐 그게 뭐 그래 대수냐 아니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젊은 날에 봤던 그런 특징은 인간적인 특징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60대가 되더라도 평생 동안 그게 계속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그런 유행이 그냥 오버랩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나 대통령을 향해 뛸 때도 저분이 된다고 해서 무슨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가 제대로 해부될 것이다. 그런 큰 기대를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 뭐 되면 좋겠지만 저분이 그렇게 하겠나 그런 약간의 유보적인 태도를 가졌던 게 사실인 거죠. 지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할 거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기대를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누르거나 그냥 찬물을 끼얹고는 싶지 않습니다만은 뭐 현재까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 상대방하고 각을 세우면서 그렇게 선거 공정성 문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많은 부분을 던질 그런 지도자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참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 최소한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국민들이 노예가 되느냐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관련된 것이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체제가 무너지냐 문제와 사안과 관련된 그런 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문제인데, 그런 것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의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거가 저는 대통령과 동갑으로서 도저히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미뤄보게 되면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자연인이 아니고 대통령에게 부과된 역할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보위하는 사람입니다. 선거를 이런 도둑질하는 것은 나라를 침략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그거는 자연인으로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하고 대통령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표를 던져서 대통령을 만들 때는 당연히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를 던지고 지지를 보낸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름들 다양하고 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인 거고 불법은 불법이고 합법은 합법인 겁니다. 국민이 노예가 되느냐 자유인이 되느냐 나라가 이런 망하느냐 흥하냐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그냥 개인적 판단 문제로 그렇게 대통령이 그냥 인지한 상태에서 그냥 없는 걸로 모르는 걸로 관련이 없는 걸로 그렇게 넘기는 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대로 잘 보시고 그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2024년 총선은 어떨 것 같습니까?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노동개혁, 연금개혁, 무슨 뭐 여러 개혁을 내세우는데 그게 중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2027년도 대통령 선거는 또 어떻겠습니까? 본인이 퇴임 이후에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죽을 고생하는 문제는 떠나서 그냥 개인적인 이해득실 문제만 보더라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냥 뭉개고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공직선거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죠. 예. 그리고 이제 5월 30일 날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입니다. 이제 5건이 나오고 그 다음 책은 이제 교육감 선거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의 중차대함을 잘 인지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뭡니까? 어렵게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렇게 이 책을 응원해 주신다. 그리고 동시에 책을 응원한다라는 문제보다도 나라가 바로 서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이렇게 선물도 해 주셔서 선거 문제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